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다룰 부분 것은 바로 자격 부분이고, 특히 이제 학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교육과정 이수 특별전형은 외국인 전형과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자격 측면에서는 다른 거예요. 국적을 따지는 외국인 전형과는 달리 여기서는 학적 기준이다 보니까 국적과 관련돼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즉 국적이 학생도 뭐 한국 국적이든 해외 국적이든 관계가 없고 부모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도 무관하고 부모도 무관하다. 즉 전 교육과정 이수는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반대로 외국인 전형은 그러면은 어떠한가요? 외국인 전형은 국적이 기준이다 보니까 학적과 관련해서는 역시 무관합니다. 학생의 학적이 한국 학적이 있든 없든, 한국 학적이든 외국 학적이든 또는 한국 학적과 외국 학적에 이중 학적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학적까지 따진다. 이거는 연좌제죠. 예.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형은 전혀 학적과 무관하고 오로지 국적만 따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예외적으로 학적과 국적을 둘 다 고려하는 전형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적 기준의 전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교육과정 해외 학적이 원칙입니다.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 전형이니까 말 그대로 전교육과정이 해외에서 이수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해외에서의 교육과정이 아주 극히 일부, 한두 학기 또 두세 학기 누락되어져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부나, 경유국가가 있었을 때, 그리고 해외 학제가 다양합니다. 어느 국가는 13년제, 또 11년제, 또 어느 국가는 대한민국처럼 12학년제, 이런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를 했다. 그러면 원래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해외에서 정교육과정 이수했으니까 대한민국 대학들은 특례 입학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과정 해외 이수가 미비했다. 그 얘기는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한 경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매번 전 교육과정, 흔히 부모님들 또 입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12년 특례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서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